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셀랩의 HD5 현장입니다. 1층에서 문이 닫혀 있는데 버튼은 홀 버튼은 동작은 램프는 들어오는데 문이 열리지 않고 레벨 맞은 상태에서 방향도 사는데 카가 뜨지 않는데 기계실에 이렇게 올라 보니까 111 상태 창을 봤더니 UCM 디텍트 이렇게 UCM 감지됐습니다. 이걸 해제하는 방법을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CM 해제는 원래 1193인데, 이렇게 해서 안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동을 한번 놓고, 수동을 이렇게 딱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운이나 업을 이렇게 딱 놓으시면, 다 들어가죠?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거진, 브레이크 스위치 쪽입니다. 보면은 자, 여기 보시죠. UCM. 자, 보시죠. 400번. 브레이크 스위치. 자, 400번, 401번 되는 거죠. 400번, 401번. 스위치 1, 2. 이쪽에 지금 뭔가가 그 이중 동작, 아니. 동시 들어갔다 동시 빠져야고 해야 되는데 좀 늦으면은 저렇게 뜹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스위치를 조정을 하고 그다음 정상 놓으면 되겠죠. 일단은 스위치를 조정한 다음에 정상 가동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을 했고요. 정상된지 정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ACD5 같은 경우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UCM이 떠갖고 UCM 클리어가 안 되면은 수동 놓고 다운을 해버리면 움직이면은 UCM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멈춘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드라이브 쪽을 한번 보시면은 거진 대부분이 400번, 401번 브레이크 스위치 때문에 UCM 에러가 뜹니다. ACD5는 그런 고장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UCM이 떴다고 해서 UCM만 보지 마시고 브레이크 스위치 쪽 둘둘 하나 들어가셔서 드라이버 쪽을 보시면은 분명히 400번이나 401번이나 그쪽에 떴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브레이크 스위치를 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